Plus everything. 안녕하세요, B1 하원입니다. 오늘 뭘 만들 거죠? 감자튀김면 하나. 네. 그리고 아, 뭐 어디 그래요? 레스티. 레스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깨끗이 손질한 감자를 자 잘라 보도록 하겠습니다. 살짝 감튀처럼 네모나게 좀 잘라 볼게요. 자, 그다음 찬물에 담가서 전분기를 빼주는 겁니다. 아! 그리고 레스티에 들어가는 깨끗이 손질된 감자를 얇게 채 썰어줄게요. 자, 여기다가 이렇게 놓고, 여러분 누가 요리를 시킨 게 아니고요. 이거는 컨텐츠를 저희가 생각한 겁니다. 저희가 한다고 했어요. 이제 칼질 솔직히 좀 잘하는 것 같은데? 아이, 이거 맞아. 이것도 맞아. 키친타올로 빼볼게요. 적당히. 물기 있으면 큰일 나. 맞아요, 여러분. 더 터진다고 들었어요. 물기를 제거한 감자튀김에 튀김가루 한 숟가락을 넣고 잘 섞어주면 됩니다, 여러분. 근데 이거 양과 상관없이 그냥 한 숟가락만 넣으면 되겠죠? 두 숟가락으로 바꿀게요. 하나, 둘. 나무 젓가락을 넣었을 때 기포가 올라옵니다. 어이! 우와! 투하! 얼마 정도 해야 되지? 보면 알잖아요. 노릇노릇 노릇할 때까지 조심하세요. 기름소리 너무 좋대요, 여러분. 제가 잠깐 조용히 해드릴게요. 자, 여기다 여러분 파마산 치즈 한 숟가락, 대충 그냥 한 숟가락이라는 느낌으로 제가 한번 넣어볼게요. 자, 한 꼬집 넣겠습니다. 튀김가루 세 숟가락을 넣고 잘 저어준다. 뭐죠? 자, 하나, 둘, 셋. 자, 얘들이 엉켜 붙을 때 동안 잠깐 놔둘게요. 아니, 저희가 그냥 병태에 넣는 건 닭다리까지 남잖아요. 기름을 조금 두를게요. 이거를 여기다가 자, 이거 다시 온 해주시고 자, 팬 둘러볼게요. 쭉 기름을 한 번 더 둘러보겠습니다. 뭐지? 목소리 여기 아니, 잘했는데? 아니, 한 번 질비했잖아요. 파마산 치즈랑 베이컨을 올려주면 됩니다. 짜자잔. 여기 6개 있어요? 4개, 4개 있어. 자, 여러분 치즈가 익으면 꺼내겠습니다. 자, 셰프처럼 잡아서 솔솔솔솔. 아니요, 좀 요리를 하고 난 후의 기분은 어떤? 너무 재밌었죠? 맞아요. 다시 할 수 있으면 하고 싶어요. 자, 한번 먹어볼게요. 되게 맛있는데? 감자튀김부터 너무 맛있어. 맛있어. 그냥 진짜 파는 감자튀김 같아. 진짜 맛있어요. 진짜 거짓말 하나도 안 찍어.